아, 여수다, 여수. 아, 배고파. 차 렌트한 거 저기 있어. 어디? 저쪽에 있어. 렌트를 해놨어? 어. 웬열? 너 걸어다니는 거 싫어하니까 차 타고 다녀야지. 잘했네. 말 참 시작부터 야, 항상 말에 진짜. 뼈가 있습니다. 예. 항상 저 사람이 말을 저렇게 그러니까요. 그냥 차 빌려서라고 하면 돼. 되는데,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. 코를 달아. 맞아. 꼭 그렇게 아. 우리 근데 어디가? 여수. 아니 어디냐고 어디를 가냐고. 우리 애기 낳기 전에 왔었잖아. 그치. 완성여행으로 왔었지. 이제 여수는 이제 아름이가 임신하고 이제 거의 만삭 됐을 때 여러 도시들을 갔었는데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생각나는 곳이었어요. 여기가 제일. 여행이 너무 재밌어? 좋지? 좋아해? 좋아해. 근데 그런 난 너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없었지. 생각했거든. 아니야. 오해야. 그럼 난 여행 좋아하지. 여행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? 여행의 방식을 좀 달라도 싫은 말 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당연히. 그치 너랑 나랑 여행 방식도 좀 안 맞지. 방식 문제지 사실. 방식 차이. 왼쪽 방향입니다. 경치가 부분 벗고 싶은 게 너무 이쁘다. 그러게. 분홍색이야. 벚꽃 엔딩. 날리면. 벚꽃 엔딩. 엔딩 여기서? 벚꽃 엔딩 우리 엔딩. 아. 벚꽃 엔딩이 깔리면서 우리도 엔딩. 우리 오늘이 마지막 이별 여행이 될 수도 있겠다. 뭘 그런 걸 더 그렇게 정해놓고 여행을 하냐? 혹시 모르지. 항상 마음가짐은 마진입니다. 마지막인 것처럼.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. 뭐 그래서 이혼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꺼내냐? 내가 언제? 계속 이혼 선택하고? 오빠가 자꾸 날 건들잖아. 뭘 건드려? 너 이혼하면 뭐 할 건데? 무엇은 들어오는 거지 뭘.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. 이러니까 내가 이혼을 선택하는 거야.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니까.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. 문제가 많아. 우와! 우와! 진짜 이쁘네? 근데 또 이쁘긴 또 이쁘네. 살려줘. 아, 이쁘긴 하다. 하나 더 찍을까? 아, 날씨가 진짜 좋다. 그니까. 오늘 비 왔으면 진짜 하늘도 우리를 버린 건데. 그지? 저기 굴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. 나도 오빠 굴에 넣어버리고 싶다. 이제 기분이 좀 어때? 힘들어? 응. 힘든 건 변화가 없어? 응, 근데 좋아. 괜찮아? 힘들긴 한데 이쁘긴 하다. 결혼 생활 같아. 오빠는 우리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 것 같아? 이대로 잘 살 수 있을까? 난 모르겠어. 잘 살고 싶다, 나도. 각자의 삶에 집중하고 싶어, 그치? 그거는 정신적인 이유를 하자는 거야? 아니. 결혼하고 각자의 인생을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. 결혼 생활에도 충실할 수 있다는 말이 와닿는 거야. 그걸 잘 생각하면서 각자의 삶에도 좀 충실했으면 좋겠어, 앞으로는. 그래서 더 좋은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지하게 들더라고. 이거 꼭 각자의 삶을 좀 궁금해해주고 대신 너무 참견은 하지 않되 옆에서 조용히 묵묵히 같이 했으면 좋겠다. 나는 지금까진 그렇네. 그래. 저녁 되면 또 어떤 생각이 들지 몰라도 어쨌든 이건 진짜 내 생각이야. 내 진지한